하나, 오, 둘, 요, 셋, 아하! 야, 나의 스윗홈! 하이, 뭐야! 하이에나? 하이에나 이래서 어디 토끼를 괴롭히려고 이거. 또 누구야? 와, 그다! 그다! 개인적으로 생각한 건데 이 게임이 업데이트만 좀 잘 되면 서브노티카만큼 재밌을 거예요. 서브노티카도 처음 나왔을 때는 사실 별거 없었어요. 네, 계속 업데이트를 했거든요. 이 게임이 나중에 업데이트되면은 이럴 것이다 라고 보여준 건 정말 대단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이제 기대를 걸고 한번 꾸준히 플레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서브노티카도 그렇고 이 코난 엑자일 개발진들도 그렇고 업데이트를 되게 성실하게 잘 해주시는 것 같아요. 로딩이 왜 이렇게 오래 걸려 이거. 로딩 엑자일. 으쌰 으쌰. 잠깐만. 으쌰. 앉았다 일어날 때마다 가슴이 출렁이는 건 기분 탓인가? 가슴이 좀 남자치고는 가슴이 좀 심각하게 출렁이는 것 같은데. 어쨌든 네.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, 반갑습니다. 교양 있는 학생들이 들어보는 게 뉴스 문학TV 문학입니다. 자, 코난 엑자일. 지난번에는 생방송이 아니라 저 혼자 플레이 했었었는데 제가 플레이해보니까 뭐 딱히 누드 모드를 켜지 않으면 나뭇가지 네. 19세의 게임이라고 할 만한 요소가 아직 없어서 일단 생방송으로 앞부분 좀 짧게 진행해보기로 했습니다. 다른 분들이 또 방송하시는 거 보니까 네, 할 만하더라고요. 돌도 죽고. 여러분들이 지난 1편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지난번 혼자 녹화할 때 마지막에 악어한테 죽어가지고 아이템을 다 잃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오늘 악어한테 복수를 할 겁니다. 얘는 뭐야? 야! 빠사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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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쪽에 건너가면 어디야? 아 저쪽이구나. 저쪽으로 가면은 악어가 있을 겁니다. 여러분들은 이게 3인칭으로 보는 게 편해요? 아니면 이렇게 1인칭으로 보는 게 편해요? 1인칭이랑 3인칭이 있습니다. 저는 뭐 어떤 걸 해도 편한데 여러분들이 어떤 게 보시기 편한지 제가 유튜브 오른쪽 위에 카드를 써드릴 테니까 한번 투표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이건 뭐야? 종인가? 종이 아니야 이거? 1인칭이 나와요? 1인칭 해드려. 뭐야 뭐야 갑자기 왜 저러지? 어디가? 야! 얘야 나 좀 태워주. 가버렸네. 남자의 힘! 철광석을 먹었어! 좋은데? 돌도 무자비하게 깨버리는. 뭐야 이 큰 돌은 훅 깨던 이거 왜 못 깨는 거야? 깨졌구나. 큰 돌은 엄청 잘 깨면서 작은 돌은 오히려 못 깨네? 안 깨져? 1인칭은 화면 돌릴 때 약간 어지러워요? 그러면 일단은 3인칭으로 진행할게요. 배고픔과 목마름이 자주 찾아오기 때문에 아이템을 잘 섭취해줘야 돼요. 나뭇가지. 지난 화를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저 친구 이름이 쉐일백이에요. 쉐일백. 저 친구한테 걸리면 죽습니다. 쉐일백은 건드리면 안 돼요. 난 돌 캐러 왔을 뿐이야. 남자의 힘. 오케이. 이제 몬스터를 잡아서 가죽을 얻어야 됩니다. 가죽. 쟤는 뭔 소리야? 누구야? 에이, 요 녀석 오랜만이네. 야, 너한테 안 죽지 이 녀석. 죽어. 뭐야? 곡괭이 깨졌다. 시체를 이렇게 찍어줘야 아이템이 나옵니다. 이 녀석. 야생고기 가죽 오케이. 뭐야 또 온다 또 있었네. 뭔 생겨가지고 이거 이래서 아이템 주세요 아짜. 곡괭이. 곡괭이가 왜 이렇게 빨리 부서지는 거야 이거. 아하, 나무도 캐고 목재 좋아요. 자원 채집이 훨씬 더 현실적입니다. 좋아. 여기서 곡괭이는 거의 뭐 일회용이군요. 마인크래프트 나무 곡괭이만큼 빨리 깨지는 것 같아요. 벌써 배고프고 목이 마르기 시작했어요. 배가 고픈 김은학지는 훔쳐먹을 알 있나 헤매입니다. 물가가 어디지? 저기. 애기들밖에 없나? 어머니 없나? 어미 없다. 여기 알이 있어요, 둥지에. 알.
나이스. 이 알이 배고픔이 어마어마하게 차거든요. 아 좋았어. 안녕. 너희를 잡아먹진 않을게. 나중에 알 리필되면 알려줘. 알 다시 먹으러 올게. 어미한테 안 들키면 돼. 이제 물을 찾아갑시다. 물. 뭐야 누구야 누구야. 이러지마 이러지마. 오! 아 얘한테 들켰나? 넌 괜찮아. 쟤 아니면 돼. 쟤 아니면 돼. 쟤 나한테 오는 거 아니겠지? 아 아니 아니구나. 아 깜짝이야. 아 시체 시체 절로 갔다. 조심 조심 조심. 쟤한테 들키면 안 되는데. 여기 없어요. 오. 오케이 오케이. 어 어! 어! 들켰다 들켰다 들켰다. 도망가. 도망가 도망가. 아 물속으로 들어가야 되는데. 물속으로 물속으로 도망가 도망가. 오케이 오케이. 아 살았구만. 이렇게 물 먹고 들어온 김에 물도 먹고. 아 지금 어 저기 악어. 저기 악어가 있군요. 오늘 악어에게 복수를 하기 위해 왔는데 악어를 잡으려면 준비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. 남자의 힘! 으아! 으아! 바위 부수기! 으아! 좋았어. 여기도! 아! 아, 돌 깨는 건 게임, 내가 본 게임 중에 가장 시원시원하게 잘 깨네요. 칼 만들려면 식물을 좀 캐와야 됩니다. 건너가서 식물 좀 캐올게요. 누구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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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 누구야? 어, 사람이, 사람, 사람 안 돼, 사람 안 돼! 여기서 죽을 순 없어! 사람은 지금 못 이겨요! 도구가 없어, 지금! 곡괭이가 부실한 걸 떠나서 이거 거의 장난감 곡괭이, 장난감 곡괭이. 으아! 빵! 빵! 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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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곡괭이, 누구야? 또 누구야? 또 누구야? 와, 악어다! 악어다! 어, 어, 비, 어, 뭐야? 왜 안 맞아? 악어 왜 안 맞니? 악어 왜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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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! 잘못했어요. 악어님, 제가 잘못했습니다. 안 덤빌게요. 나중에 다시 올게요. 아, 도망가, 도망가! 도망가, 도망가! 어, 어디까지 오는 거야, 이거? 아 갔다 갔다 갔다. 아 위험했네. 아직은 때가 아니옵시다. 아직은 때가 아니오. 바지 입었어요. 바지 이제 바지 만들었습니다. 누구야 누구야 또 누구야 또 누구야. 누가 날 봤어. 너냐? 넌 가소롭지. 이 녀석 이거 어디? 어? 가소롭구만. 망치 한 방에 그냥 어? 가소롭구만 아주. 어 알 알이다 알이다. 나이스. 알 핵이득 핵이득. 알 먹어 알 먹어. 미안 얘들아 너희 형제는 내가 맛있게 먹을게. 아 굿. 바지 어 바지 두 개 만들었어요? 아 그러네. 바지 두 개 만들었네. 안돼. 혹시나 악어 만나서 오줌을 지리면 갈아입도록 하겠습니다. 이 녀석 이 녀석. 아 좋았어. 아 좋아 좋아 좋아. 이제 좀 노하우가 생기는구만. 아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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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하. 오케이 군 세계 제작. 침낭도 있어. 식물 섬유를 더 모으러 다닙시다. 어 저기도 알. 갑자기 이렇게 숲에서 나오면 어떡해. 아 저기 풀숲에 숨어있으면 어떡해. 깜짝 놀랐네. 어 악어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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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악어다. 아니 이것들은 왜 이렇게 자꾸 숲에 숨어있어. 아 쟤도 이쪽으로 오는데. 어떡하지? 어 침대 만들어야 될 것 같아. 식물 섬유 좀 캘게요. 아 뭐야 얘 뭐야. 야 넌 나를 와 안 죽어 안 죽어. 와 악어 사람들이랑 싸우고 있을 거 아니야. 사방에 적이구만. 아 생존 넘나 힘든 것. 아 너무 긴장감 넘치는데 이 게임. 어 또 온다 또 온다. 오지마 오지마. 난 자원 캐고 있을 뿐이라고.
극한 생존이구만. 굿, 굿, 굿. 저쪽에 가서 거처를 만듭시다. 나, 아, 또 누가, 또 누가, 또 누구야? 누구야? 악어, 악어, 악어! 악어다! 이 동네 악어가 왜 이렇게 많아, 이거? 그러니까 근육만 이렇게 짱짱 많고, 이거 뭐. 지구력이 왜 이 모양이야? 어, 손에 거대한 망치 만들었지, 이거 뭐. 어, 폭포다! 야, 경치 보소. 여기서 캠핑을 해야겠구만. 여기 명당이네. 뭐야? 하이에나? 야, 너 한번 내가 잡아주지. 하이에나, 이 녀석. 우리 토끼를 괴롭히려고, 이거. 너 정도는 내가 잡을 수 있지. 일로와. 일로와, 일로와, 일로와. 어디 토끼를 괴롭혀? 어? 하이에나 녀석. 고기, 맛있는 고기가 나왔네요. 그럼 저는 여기다가 거처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는 물도 구할 수 있고 나뭇가지도 많이 있군요. 여기 침낭을 하나 만들게요. 침낭 제작. 모닥불은 제작돼 있고, 자원을 엄청 빡세게 캐야 돼. 제가 지금 움직이면서 쉴 새 없이 자원 채집 키를 누르고 있어요. 모든 게 자원이야. 아, 또 누구야? 돌망치 맛 좀 볼래? 야, 오지마. 하이에나 아까 쓴맛을 보고도 니가 지금 어디 지금 어? 쓴맛을 안 봤니? 혼나려고 이 녀석이. 이 돌망치도 내구도가 다 돼가네. 나의 평화로운 캠핑을 방해하는 이 하이에나 녀석. 이 녀석, 이 녀석 혼날라고. 아, 부서졌다. 마저 캐. 오케이. 아, 부서졌다. 아, 뭐 다 부서져 이거. 왜 다 부서져 계속. 아, 돌망치 좋은데요? 사용. 아, 불, 오, 불, 오! 오, 대박, 대박. 불 켜졌어, 불 켜졌어. 고기, 고기. 고기 구워, 고기. 고기 없나? 야생 고기. 불만 붙고 있고 고기가 안 켜져? 아, 됐다, 됐다. 여기 고기 있네요. 고기가 구워지고 있어요. 아, 오케이, 오! 잘게 찢은 구운 고기. 좋습니다. 내 침낭이다! 스폰 지점이 업데이트됨. 아, 이제 죽음 여기서 나오는 건가? 스폰 오케이. 지금 바지 내구도요? 아, 그러네. 바지가 곧 찢어질 예정입니다. 하지만 새 바지가 있죠. 아, 쓸만하구만. 3 천장, 3 토대, 3 벽. 토대 하나 만들고요. 3 토대 여기다가. 오케이. 오, 오, 건축, 건축, 건축. 오! 좋은데? 아, 침 됐다, 침 됐다. 모닥 불 꺼. 아까우니까. 아, 또 깨졌다. 아하, 이거 정말 곡괭이 또 없네, 이거. 제작. 아, 바지, 내 바지! 내 바지. 아, 내 바지, 바지, 바지. 바지 보여야지, 그렇지. 빤스만 입고 있을 뻔했네. 짜잔. 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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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이제 벽을 치고요. 하나. 오, 둘, 요, 셋, 아하! 야, 나의 스윗 홈. 홈, 마이 홈, 스윗 홈. 천장! 따단! 아, 그렇지. 문이 있어야지, 문. 목재 50개. 아, 아이템 보관할 수 있게 상자를 만들었어야 되는데, 아, 상자 만드는 법을 안 배웠네. 레벨업을 한번 더 해야 돼, 이러면. 야, 이제 좀 사람 사는 데 같은데, 이거? 이제 좀 사람 사는 데 같은데? 눈이 약간 퀭하신 건 기분 탓인가? 어? 어? 아, 좋았어. 그러면은 이제 문을 설치합시다. 단순한 나무문. 오호! 문이다! 야, 지금 건축에 기쁨을 만끽하고 있는데 누구냐? 누구야? 어디? 이 하이에나는 죽어야지. 응? 이 녀석. 하이에나. 하이에나. 오케이. 맛있는 고기. 고기 다 익고 나면 모닥불 꺼야 돼요. 지금 꺼야겠다. 나중에 밤에 익혀야겠다. 자, 일단 악어에게 복수를 하기 위해서 오늘 목표를 잡았는데, 생각보다 준비를 이것저것 하면서 악어로부터 도망다니기만 했군요. 좀 더 문명의 발전을 해서 레벨업을 한 다음에 좀 더 장비와 자원을 갖추고 악어를 상대하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여기 침대도 만들어서 스펀지 좀도 업데이트했고, 그럴싸한 집도 하나 만들었네요. 좋았어, 좋았어. 좀 더 레벨업을 해가지고 스킬을 열어보도록 하죠. 아직 레벨이 많이 남아있습니다. 여기 지금 만들 수 있는 게 엄청 많아요. 철방패도 있고, 이봐. 오, 나중에 이거 뭐 가구, 인테리어도 할 수 있네. 문명이 이렇게 발전해 나가는 겁니다, 여러분들. 오, 재단 같은 것도 만들 수 있어요, 나중에. 오, 무기도
멋있구만. 자, 이걸 만들 수 있을 때까지 열심히 레벨업을 합시다. 자, 코난 엑자일 오늘은 여기까지 플레이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리고요.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플레이해보도록 하죠. 안녕히 계세요.